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도 고독함이나 외로움을 느끼셨을까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고독을 느낀다는 것은 인간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혹은 가까웠던 사람들이 떠났을 때 또는 인생의 허무감이 밀려올 때 특히 저녁 무렵에 가을이 깊어갈 때 느끼는 감정이 바로 고독 또는 외로움입니다. 인간이 고독이나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육체에는 감정이라는 것이 있어서 종종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고독이나 외로움은 아예 존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종종 외로움과 고독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살폈던 제자인데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도 매우 감성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외로움에 대해서도 종종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혼자 혹은 혼자서라는 단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종종 혼자서 산에 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종종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실상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고 또 유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거나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이상하게 보며 예수님이 다른 세상에서 사는 사람인가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이 세상에서 고독을 느끼셨다면 우리처럼 인간적인 외로움이나 쓸쓸함보다는 예수님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누구와도 공감할 수 없다는 외로움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친구들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고 또는 가족끼리 이렇게 있다고 해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며 공감할 수 없다면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고독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가 없어. 바로 이것이 인간의 고독이죠. 그래서 시대마다 그 시대에 뛰어난 철학자들이나 탁월한 예술가들은 그들의 상상 속에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어서 인생을 매우 고독하고 외톨이처럼 살다가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간이 감성적이고 지식적인 공감을 나누지 못해도 고독함을 느낀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말해도 그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눈만 멀뚱멀뚱하고 있으면서 때때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면은 예수님은 매우 고독하고 외로우셨을 것입니다. 말해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으니 답답했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틈만 나면 홀로 산에 가셔서 혹은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대화하시며 육신적인 외로움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으로 달래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가장 고독하고 외로울 때는 언제일까요? 아마도 죽음 앞에서일 것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예수님은 죽음을 아시고 죽음 직전에 제자들이 자신을 다 떠나갈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때가 왔다. 그때가 벌써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주석에 보면 이때 여기서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때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한 시간도 안 남았을 그 지점이라고 주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라, 보라라고 하는 긴박하고 주목할 만한 감탄사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봐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너희가 이제 조금만 있으면 다 각각 자기 갈 길로 갈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말로 하면 아, 영어로 하면 알라스, 아, 애석하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혼자 남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셨지만 그러나 더 염려하신 것은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은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져서 제 갈 길을 갈 것이라고 하는 염려를 더 많이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두려움보다도 제자들이 혼자 남는 고독과 두려움에 더 떨 것이라고 예수님은 염려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틀 앞에서 당한 외로움을 장차 제자들도 똑같이 당할 것이라고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렇게도 환호하고 따랐던 유대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며 폭도처럼 변했을 때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큰 두려움과 전율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물론 예수님도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이미 아셨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많은 유대 무리들이 예수님이 좋다고 막 그렇게 쫓아다녔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저들이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폭도로 변할 것에 대해서 아셨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셨지만 실제로 자신을 환호하며 따라다녔던 유대인들이 자신을 물어 뜯으려고 달려드는 들깨떼처럼 변해버렸을 때 그 공포는 인간 예수님으로서는 매우 컸을 것이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은 큰 공포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1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라고 말했는데 이 말씀은 다윗 자신의 고통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개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연호하며 광기로 성난 유대 무리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고통과 공포를 느끼면서 이 시편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느끼실 고통과 공포 그리고 외로움을 제자들 너희들도 역시 같이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염려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제자들의 마음은 아마 목자를 잃고 갈 곳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양들과 같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우리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터에서 부모들이 다 죽고 아이들이 부모를 잃어버리고 울면서 헤매는 모습들을 영상이나 또는 과거 전쟁의 사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 헤매는 무리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제자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전쟁터에서 버려진 아이들과 같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멍하고 부질없는 마음으로 흔들릴 것을 주님은 아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이 더 걱정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고독과 외로움보다 제자들이 당할 상실감을 더 걱정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어떤 공포와 두려움, 고독함이 몰려와도 능히 감당할 수 있었지만 그 당시 제자들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하루도 살 수 없었어요. 3년 동안 365일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이 다 모든 것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황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스스로 의지할 수 있는 방법도 몰랐고 하나님의 지키심에 대한 확신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제자들은 그야말로 정신적인 공황 상태로 들어가게 되고 제자의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너희가 흩어질 때가 되었고 그때가 벌써 왔다 하면서 한탄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제자들은 각자 도생을 위해서 과거의 일자리로 돌아갔는데 어부들은 갈릴리 호수에 가서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았고 다른 제자들은 어디로 갔는지 소식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소문을 들은 제자들이 하나씩 둘씩 모였고 예수님은 모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떠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앞으로 그들이 가야 할 복음의 길에서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간적으로 고독하고 외로우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떠나실 때 느끼셨던 고독과 외로움 그리고 두려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느끼고 체험하게 될 것인데 이때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3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셨지만 늘 주변의 가족들과 친척들 그리고 마지막 3년 동안에는 형제보다도 더 돈독한 제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유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도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단둘이서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홀로 사람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놔두고 한적한 곳에 또 산에 가셔서 하나님과 만나는 조용한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독히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내가 혼자 될 때가 왔지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제자들에게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상생활을 통해서 많은 군중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사람들 무리 속에 둘러싸여 계셨지만 그러나 항상 다 떠나보내고 혼자서 단독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이나 친구들 혹은 동료들 가운데 함께 있지만 따로 혹은 홀로 하나님과 만나는 습관을 길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혼자가 될 때 고통스러워하고 당황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습관, 홀로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나는 시간, 그 습관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조용한 습관을 가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되었을 때 너무나 당황하고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예수님처럼 내가 혼자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는 예수님이 떠나실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작별 인사하신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 작별 인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전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당부하신 구절이 이와 같이 두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 당시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공모하는 것을 아시고 아, 십자가의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평안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평안이 무엇일까요? 평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근심하지도 않고 또한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을 이겨내는 내적 능력,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영혼 가운데 있는 굉장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거친 파도와 바람이 불어닥치는 바다의 조각배 속에서도 혼란스러워하거나 요동치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그 평안이 없으면 우리가 이 거친 세상에서, 죄 많은 세상에서, 이 혼란한 세상에서 우리가 견뎌낼 수가 없어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자의 사자 성어 중에서 외유내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외유내강은 겉은 부드럽고 유해 보이지만 마음은 매우 강인하고 굳세다 하는 뜻입니다. 외유내강의 가장 독보적인 분이 누굽니까? 외유내강을 이 세상에서 실천하신 가장 독보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약하고 불쌍한 자들에게는 한없이 친절하시고 공일과 연민이 창자를 쥐어짜듯한 고통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약하고 불쌍한 자들, 소외된 자들, 약자들을 바라보시면서 한없이 불쌍히 계시고 친절을 베푸시고 여자들이나 심지어 창녀들과 세리들에게까지 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까지 친절과 사랑을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 창자가 쥐어짜는 듯한 고통으로 불쌍히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얼마나 부드럽고 친절하시고 그리고 유하신 분인지 몰라요. 그러나 죄와 불법, 불의와 악한 자들에게 대해서는 하늘의 천둥번개보다 더 강하고 무섭고 두려운 호령을 내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사람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바로 예수님의 외유내강입니다. 약하고 가난하고 억압받는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내리시지만 악에 뻔뻔하고 교만하며 재물과 권력을 가지고 인정사정없이 휘두르는 무자비한 인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역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의로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엄격한 벌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 5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저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일반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최종적으로 남기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1만 달란트, 지금으로 보면 10만 년을 벌어서 모을 수 있는 돈,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100일 동안 일해서 얻은 품삯입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에게 찾아가서 빚을 갚으라고 막 멱살을 쥐고 윽박지르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너를 감옥에 쳐넣을 거야 해가지고 감옥에다가 쳐넣어버리고 악행을 행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주인이 분노해서 1만 달란트 탕감받는 자를 다시 불러서 무효야, 너 탕감받은 거 무효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다시 감옥에 1,000원, 홀이라도, 이 홀이라는 것은 현재 가치로 1,000원, 2,000원밖에 안 됩니다. 1,000원, 2,000원까지라도 정확하게 갚지 않으면 너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엄명하시는 이 비유가 바로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의 비유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며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단돈 1,000원도, 단돈 100원도, 단돈 1원도 우리가 갚지 않으면 절대로 너희들은 감옥에서,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엄청나게 무섭고 엄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은 횡령이나 뇌물 범죄자가 법원에서 형을 받는데 액수에 따라서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몇십억 또는 100억 이상을 횡령했으면 무기징역을 받아서 죽을 때까지 감옥살이를 해야 된다는 선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세상 법정에서는 보석금을 많이 내면 낼수록 형을 많이 탕감해주고 나중에는 몇 년 살고 모범수로 나와서 고작 몇 년 살다가 무기징역 받은 사람이 돈을 엄청 왕창 내면은 그냥 몇 년 안 살고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1만 달란트, 10만 년치 액수의 돈을 빚졌다면 그 사람은 평생 감옥살이 하고서도 죽어서 그것을 못 갚으니까 지옥에 떨어져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절대로 자기가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빠져나갈 수 없다.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의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도 1만 달란트, 즉 10만 년 동안 노동해야 벌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만큼 큰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용서해 주시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예수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이 엄청난 빛 같은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에게 탕감받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달린 빚 100데나리온, 100일치 품삯의 죄를 시원하게, 미련 없이 깨끗하게 용서해 주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1만 달란트를 하나님에게 탕감받았으니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시원하게, 깨끗하게 용서하라.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외후 내강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에게는 한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는 그 홀이라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티끌 하나라도 반드시 갚아야 된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외후내강입니다. 하나님의 외후내강을 세상에서 실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긍휼이 넘쳐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우주적인 빚을 탕감받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만큼 많이 받았 기 때문에 우리가 사소한 일들, 우리에게 빚진 자들, 우리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기를 모함하고 모욕하고 심지어 때리고 침을 뱉고 더구나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까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평안함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체감하면서 세상을 용서하는 능력입니다. 세상의 모든 원한과 분노, 그리고 마음 깊이 박힌 한을 삭히고 세상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긍휼함을 우리가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안함을 누릴 때만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돼서 권력을 가지고 또는 어떤 사람들 힘을 길러가지고 씨름 선수처럼 격투기 선수처럼 내가 힘을 길러서 상대방을 제압해야지. 그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모든 원한과 원망과 분노와 우리 마음속에 깊이 박힌 한을 삭혀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세상을 용서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함을 실천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상 예수님도 아무 죄도 없이 인간들에게 푸대접을 받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정말 화가 폭발해서 당장이라도 그냥 싸그리 저 인간들을 다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길을 막고 못 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말하기를,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놈들을 싹 싸질러 버리시지요.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본문에는 이렇게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좀 불량스럽게 말했죠.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너희들 무슨 말 하는 거냐? 물론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꾸중하셨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마 야단을 치셨는데, 너희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면서 야단을 치셨죠. 아마도 제자들 생각에는 이렇게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이 있으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푸대접을 받는데 예수님은 화도 안 나시나? 참 이상하시네? 하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이렇게 부드럽고 온유하셨을까요? 이 그냥 막대하는, 막대먹은 그런 죄인들에게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한없이 긍휼을 베풀으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죄인들을 부르셔서 회개케 하여 천국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자신을 인간으로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그 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는 죄인들을 왜 예수님이 저주하시고 복수를 하시겠는가?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는 죄인들을 왜 우리가 정죄하고 저들을 미워해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안함은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멸시, 모욕, 천대하고 십자가에 죽이려는 자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며 바로 이 평안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싸워서 저 사람을 꼬꾸라뜨리는 것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평안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둘이 하나가 되어서 평화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십자가의 고통과 원한과 원망을 다 삭히고 승리하셨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다가올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사랑과 용서로 이겨내어 믿음의 승리를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준 평안으로 세상을 이기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담대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힘을 내라 하는 격려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확신하라, 믿음을 가지라는 명령입니다. 내가 너의 곁에 있으니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힘을 내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육신으로 제자들과 함께하지 못하시지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에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모든 종족들이 예수 믿고 우리 이 지역까지 우리 이 땅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과 육이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일찍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에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은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영과 육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영육 간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바로 직전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즉 임마누엘을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마태복음 28장 28절에서 임마누엘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